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선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강릉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강릉에 가면은 빼놓지 않고 가보는 것이 바로 경포호죠. 뭐 사계절 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경포호의 주변에 많은 또볼 것들이 있는데요. 뭐 선교장도 있고 오죽헌도 있고 그리고 또 흔한 선원의 신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릉에 가면 아마 오죽헌은 많이 가봤을 것 같은데, 흔한 선원 생가는 잘안 가봤을 것 같은데요. 꼭 한번 가보십시오. 사실, 율곡이 선생의 고향이지만, 거기는 율곡이 선생의 유해갓집이죠. 또, 허균의 고향이 바로 강릉인데요. 거리도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율곡 선생과 또 신사임당으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우리 허균의 집안이 당시에는 훨씬 더, 뭐랄까요, 유명한 집안이었습니다. 사실 허균 흔한설원의 집안은 굉장히 조선에서도 보기 드문 명문가였습니다. 허균이 솔직하고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생각을 가졌죠. 훌륭한 정치가였고 또 훌륭한 문학가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당쟁에서 희생되면서 흑윤의 집안이 조금 약해진 그런 면이 있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바로 이 흔한설원의 가사 교훈과 뭐 흑윤의 홍길동전, 뭐 통곡헌기 등을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그러고 보면 원래 순흥 완성에 남매의 글이 동시에 실렸네요. 흔한설원의 교훈과 허균의 또 통곡헌기가 실려 있습니다. 두편다 한번 주의 깊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버림받은 여인의 솔직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흔한설원의 가사 교원가입니다. 버림받은 여인의 솔직한 마음. 당대의 명문가에서 태어난 허균과 흔한설원은 뛰어난 문장가였습니다. 개혁적인 정치가이면서 뛰어난 문장가였던 허균, 그리고 비운의 여인 흔한설원은 순탄치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허균은 당쟁으로 인해 죽었고, 흔한설원도 15세에 결혼하였으나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하였고, 27세의 나이로 요절을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사실은 이거를 읽으면서 뭐 흔한설원이 상당한 뭐고 연륜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자, 27세에, 요즘 여성들을 보면 27세에 아직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글을 썼을까? 참 선생님도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우리 문학사에서 허균과 흔한설원 두 남매는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흔한설원은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 원망과 한, 독수공방의 외로움과 늙음의 한탄 등 복잡한 여인의 마음을 담아 가사로 남겼습니다. 봉건적인 유교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을 벗어난 남편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품격 있는 언어로 담은 가사 교원가입니다. 읽는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고문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문을 알면은, 원문을 알면은, 뭐 현대문은 당연히 알수 있게 되겠죠. 자, 엊그제 젊었더니 하마의 다 늙으니, 젊었더니는 젊었더니입니다. 하마는 벌써 어찌 이미 다 늙으니 늙었는가? 뭐 엊그제 젊었다가 내일 바로 늙을 수는 없죠. 그래서 과장법이라고 했습니다. 속도감 있게 전개가 되고 있죠. 소년 행락 생각하니 늘러도 속절없다. 소년 행락은 어린 시절 즐거이 놀던 일이죠. 자, 어린 시절 즐거이 놀던 일을 생각했으니까 회상적이 되겠죠. 늘러도는 일러도 말하여도 옛날에 내가 젊을 때 이랬는데 그렇게 말하여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내가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는데, 초등학교 때 어땠는데, 이런 얘기 지금 현재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죠? 늙어야 서러운 말삼 하자하니 목이 맨다. 사실 27세에 죽었는데, 이런 말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네요. 자, 서러운 말씀은 서러운 사연이죠. 바로 아래 내용인데, 자, 이 서러운 말씀에는 앞으로 전개될 내용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옛날에 이야기를 하자 하니까 목이 메이겠죠. 후생모욕 신고하야. 자, 부모님 나를 낳아 기르시며 신고는 몹시 고생했습니다. 뭐 자식 기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내 몸 길러낼제 공후 배필은 못 바라도. 자, 공후는 높은 벼슬아치입니다. 높은 벼슬아치의 짝. 나를 높은 벼슬아치의 짝으로 시집을 보내는 것은 못 바라도. 군자호구 원하더니, 자, 군자호구. 자, 군자호구는 군자의 좋은 짝이죠. 군자의 좋은 짝이니까 작자가 여성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겠죠. 사실 이 군자호구는 시경의 시입니다. 군자호구 요조숙녀라. 요조숙녀는 허리가 가는 정숙한 여인이라는 뜻이죠. 군자의 좋은 짝은 요조숙녀다라는 시경의 시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죠? 우리 부모님이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했는데 삼생의 원업이요. 이거 삼생은 우리 전생, 차생, 내생이죠. 여기서는 아마 전생을 뜻할 겁니다. 전생의 원망설은 업보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인연설, 인연설이 되겠죠. 월하의 연분으로 월하는 우리 월하 노인이라고 있는데요.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어떤 선비가 달밤에 길을 가는데, 달밤에서 어떤 사람이 책을 뒤적이고 있더랍니다. 책을 뒤적이고 있고, 그 앞에는 거지 여인이 한 어린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그 노인 보고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었더니, 나는, 청실 홍실로 부부의 연을 맺어주는 그런 사람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짝이 누구냐 하니까, 거지가 안고 있는 그 어린 아이라고 했었습니다. 선비의 입장에서는 기가 차지 않았겠죠. 그래서 화살을 쏘았습니다. 자, 선비는 그렇게 서생으로 다니다가 십수년이 흐른 후 어느 양반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주인의 마음을 얻어서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집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 첫날 밤에 보니까 신부가 될 여인의 이마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냐 하니까 옛날에 우리 집이 어려웠을 때 유모의 품에 안겨 있었는데 어떤 선비가 화살을 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월화 노인이 맺어준 인연은 어쩔 수 없었죠. 자, 월화 노인과 관계 있는 전설이 바로 청실 홍실 이해가 되죠. 자, 월화 노인은 바로 중매정의를 뜻합니다. 연분으로 인연으로가 되고요. 장한유의 경박자를 장한유의 경박자는 장한의 호탕하고 경박하니 좀 직설적이죠.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아마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듯 합니다. 자신의 남편이고요. 꿈같이 만나 있어. 꿈처럼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당시에 용심하게 살얼음 디디는 듯 했다. 용심하기는 마음 쓰기. 남편을 섬기는 마음을 쓰기. 살얼음 들이는 듯이 조심스러웠다. 3528 겨우 지나. 3528은 15, 16살이죠. 한참 아름다울 때입니다. 그죠? 디나는 나중에 진화로 바뀌죠. 디나다가 진화다로 바뀐대요. 디귿이 지로 바뀌죠. 이 모음 앞에서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 국의 음화라 합니다. 이것도 동화 현상인데 자음과 모음 간의 동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모음간의 동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천년여질 절로이니 천년여질은 타고난 아름다움입니다. 요즘 여고생들도 화장을 많이 하는데요. 천년여질이 피어날 때죠. 화장을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듯 합니다. 이 얼굴 이 태도로 이 얼굴은 얼굴이겠죠. 태도는 모습입니다. 백년기약 하였더니 100년 동안 변치 말자는 약속을 했는데, 100년 해로를 바로 약속한 거죠. 100년 해로는 100년 동안 함께 늙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연광이 훌훌하고 저물이 다시하야 연광이는 세월이죠. 훌훌하고는 빨리 지나가고 저물은 저물주가 다시하여는 마늘 닷자 시기하시자죠. 그래서 매우 시기하여 젊은 시절이 빨리 지나가고 이제 나이가 들었다 이런 뜻이 나오겠죠. 봄바람 가을물이 배월이 북 지나듯. 자, 여기도 곡의 음화가 일어나네요. 봄바람 가을물 우리 나 춘추 나이를 춘추라고 하죠. 세월입니다. 춘추는 또 세월이 된다, 그죠? 봄과 가을, 세월이고, 위에 연관과 같은 말입니다, 그죠? 배월이 북 지나듯. 자, 배월이 북은, 우리 삼배를 짤 때, 배틀의 올이 있고요. 북은, 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실을 넣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배를 짜주는 그런 중요한 도구입니다. 근데 이 삼배를 짤때 천천히 북이 지나가면은 어떻겠습니까? 제대로 짤 수가 없겠죠.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는 그런 뜻이다, 그죠? 자, 봄바람 가을물이 배월이 북 지나듯 빨리 지나갔다. 앞에 훌훌하고와 똑같죠? 자, 빨리 지나가고, 설빙하는 어디에 두고? 설빙하는 앞에 천년여질과 유사하죠. 흰 살결과 꽃 같은 얼굴인데요. 여기 빈자는 귀미털이라는 뜻인데 아마 부, 살갗부의 오타일 것이 오타가 아니고 이땐 타자가 없어지니까요. 오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면목가정 대거구나. 면목가정은 얼굴을 보면 더욱 미워지게 되었구나. 뭐 늙은 모습이죠. 내 얼굴 내보거니 어느 님이 날 괴를 쏘냐. 괴를 쏘냐는 사랑할 소녀인데요. 서리법이죠. 아무도 좋아하지 않겠다. 스스로 참괴하니 누구를 원망하랴. 스스로 부끄러워하니 뭐 한탄이고요. 원망하리 원망할 수도 없다. 모두 내 탓이다. 그 자책이 되겠죠. 한탄과 자책이 드러납니다. 화자의 처지가 드러나죠. 긴데요. 과거 해성과 늙음에 대한 한탄입니다. 갑자기 스님이 그 우타의 탈로가가 생각이 나네요. 뭐 세월을 가시로 막고 뭐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는 우타의 탈로가 두 편의 시조가 있는데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335 야유원에 세 사람이 나단 말과 335는 떼를 지어 다니는 모양입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세 사람, 다섯 사람, 35 뭐 몰려 다니는 모양이죠. 야유원은 뭐 요즘 말로 하면 기생집입니다. 기생집에 새 기생이 나타났다는 말과 말인가? 나타났다는 말인가? 말인가로 아니고 말가로 줄인 것은 아마 우리 음수위를 맞추기 위해서죠. 자, 4죠. 4 야유원에 4, 세 사람이 4고 또 사사사사사조죠. 가사는 사음보 사사조 사음보 연속체라고 할수 있겠죠. 꽃 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 있어. 뭐 꽃이 피거나 날이 저물 때나 정처 정한 곳 없이 나갔어. 뭐 항상 밖에 나가 있다 이런 뜻이겠죠. 백마금편으로 어디 어디 다 머무는 거. 백마금편은 아마 흰말을 타고 금채찍을 들고 아주 폼을 잡고 간다, 그죠? 흰말과 금채찍 못하네요. 화려한 차림새입니다. 위화법이고요. 그래 가서 어디 어디 머무는지도 모르겠다. 원근을 몰아가니 소식이야 더욱 알랴. 멀고 가까운 것도 모르는데 소식을 어야 알겠노. 자, 대꾸죠. 형식의 반복이 대꾸고요. 알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리법입니다. 아마 원망의 마음이 담겨 있겠죠. 인연을 끊었은들 생각이 없을 소냐. 자, 인연을 끊었은들 생각은 사랑 또는 생각의 뜻이 되겠죠. 없을 소냐.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서리법이 됩니다.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말으렴은. 못 보는데 그립기나 말지. 그런데 왜 이래 그립노? 이런 뜻이 되겠죠. 12대 길도 길고, 영탄법이겠네요. 30날 지리하다. 12대는 하루가 12시, 요즘은 24시간인데 옛날에는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회 이런 12시였습니다. 그죠? 하루고요. 30날은 한 달입니다. 하루도 길기도 길고 30날도 지리하다.
한자 성어 이게 생각나네요. 1일 여삼초, 하루가 3년 같다.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어진 거. 옥창은 여자의 방의 창문입니다. 사창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남자의 방의 창문은 복창이라고 하죠. 매화가 몇 번이나 피고 졌는가? 자, 세월의 흐름입니다. 화자의 정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겨울밤 차고 찬재 자채눈 섞어지고, 겨울밤 풍경이네요. 자채눈은 발자취가 생길 정도의 눈인데, 아마 겨울밤 추운데 눈까지 내리면 더 춥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설상가상이라고 해봤고요. 여름날 길고 길때 궂은 비는 무슨 일인고, 여름날 길고 긴데 또 궂은 비까지는 내리니까 좀더 서글프다. 그래서 여기도 선생님 설상가상이라고 했습니다. 겨울과 여름이 서로 뭐 됩니까? 대꾸가 되죠. 이두 구절이 대꾸가 된다, 그죠? 우리 시조나 가사는 기본적으로 대꾸가 많습니다. 물론 한시도 많죠. 삼춘하류 호시절에, 삼춘하류는 꽃 버들리 피는 세달 봄. 이때는 좋은 때죠. 경물이 시름없다. 경물은 경치인데요. 경치가 시름없다. 경치를 보아도 감동이 없다. 감동을 못 느낀다니까 불감증이 되겠죠. 아마 이미 없어서 그런 듯합니다. 이미 없으면 아름다운 경치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 되고요. 가을달, 자 이제 가을로 가네요. 가을에 달이 방에 확 들어옵니다. 신을 솔은 우리 귀뚜라미입니다. 귀뚜라미가 침상에 울 때, 또 가을 풍경이죠. 귀뚜라미가 운다. 귀뚜라미는 그냥 소리를 내는 것뿐인데 내가 운다라고 느끼니까 내 감정이 귀뚜라미에게 이입이 되는 것이죠. 자, 예상적입니다. 긴 한숨, 진한 눈물, 속절없이 햇만 많다. 자, 가을에 달은 밝은데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잖아요. 그때도 울고 있다. 속절없이는 헛되이, 소용없이 생각, 잡념만 많이 일어난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구나. 자, 버림받은 여인의 처지를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죽기조차 쉽지 않다죠. 자, 승희인데요. 임에 대한 원망과 애달픈 심정.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야기. 사시사가 나타나죠. 우리 사미인곡에도 그렇고, 송미인곡에도 그렇고, 이런 계절에 따른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돌하여 풀쳐헤니 이리하여 의하리. 죽기도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돌이켜 풀어헤니, 풀어 생각하니, 이리하여 의하겠노. 이제 정신을 차려야지. 청등을 돌라놓고 녹기금 빚기하라. 청등은 등불이죠. 우리 청사, 초롱 이런 말 많이 하죠. 자, 청등을 돌려놓고 녹기금은 금은고입니다. 옛날에 우리 금은고는 남자의 악기고, 옛날 선비들이 금은고를 많이 쳤습니다. 가야금은 여자의 악기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아마 금은고를 켰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금은고 소리는 외로운 처지를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이 됩니다. 자,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이입의 대상도 되고요. 감정을 고조시키는 소재도 포함됩니다. 백연화 한 곡조를 시름조차 섞었다니. 백연화는 요즘 말로 노래 제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곡조명인데 이 백연화라는 곡조를 가진 노래는 슬픈 내용입니다. 자, 근심. 이 시름은 근심 걱정이 되겠죠. 자, 근심을 섞어서, 근심을, 근심 속에서 섞었다니, 소상야후의 대소리 석도는 듯. 소상강 밤비, 우리 밤비가 내리면은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좀 서글프죠? 대소리는 거기에 대나무 소리입니다. 대나무 소리가 들리니까 더욱더 아마 처량할 겁니다. 소상강 밤비에 대나무 소리 들리는 듯 슬프고 처량하다. 그 녹기금 소리가 그렇다. 이런 뜻이 되겠죠. 화표 천년에 벼락이 운이 난다. 우리 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모르고 유럽의 예술 작품, 문학 작품들을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 동양의 어떤 고전을 모르고 동양의 작품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망주 속에 천년 만에 돌아온 이별의 학입니다. 학이 옛날부터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학이 이래 돌아와 보니 자기가 아는 사람이 없고 이미 죽어 있었죠.
죽어 있으니까 무덤과 망주석에 올라와서 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년만에 돌아와가지고 볼락했는데 죽어버렸으니까 상당히 슬픈 내용이 되겠죠. 자, 천년만에 하게 되어 찾아왔는데 아는이가 죽었다면? 자, 바로 우는 듯 고슬프다. 바로 녹기금 소리가 이렇게 슬프더라. 소상강 밤비에 대나무 소리 섞여 들리는 듯하고, 화표 천년에 벼락이 우는 것처럼 슬프더라. 자, 옥수에 타는 수단 예솔이 있다마는, 옥수는 아름다운 손 미화법이죠. 수단은 솜씨, 옥수로 타는 솜씨 예솔이가 있는데, 예솔이는 있지만은, 부용장 적막하니 뉘기에 들리소니. 우리 사민국에도, 또 송민기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구절에 나옵니다. 부용장은 장막, 커튼입니다. 부용장이 적막하니 들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 아무 들을 사람이 없다.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한테도 안 들린다 이런 뜻이 되겠죠. 간장이 구곡되어 굽이굽이 끈채세라. 그 노래가 구곡간장이 우리 뭐 장작에 구부러져 있잖아요. 구부러진 간장이 굽이굽이 끊어진 것처럼 아프다. 애가 끓는다 이런 뜻이죠. 우리 애가 탄다는 바로 속이 탄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자, 내 속이 다 탄다. 뭐 슬프다 이런 뜻이 되겠죠. 전인데요. 검은 고를 타며 달래는 외로움과 한이 됩니다.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자, 임을 보고 싶은 마음이 꿈에라도 한번 보고 싶어. 그래서 잠을 자려고 합니다. 바람에 진한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근데 자려고 누웠는데 떨어지는 나뭇잎과 짐승 소리가 나의 잠을 깨운다 이런 뜻이 되겠죠. 나뭇잎이고요. 바로 장애물입니다. 벌레가 바로 장애물이 되어서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워 난다. 우리 잠을 자야 꿈을 꿀 텐데 이물 봐야 뽕을 딸수 있죠. 근데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꿈에서 보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천상의 견우직녀. 견우직녀는 우리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그런 사람이 견우직녀죠. 그래, 1년에 한 번씩 만날 수 있으니 나보다는 낫다. 견우직녀가 은하수를 못 건너니까 다리를 놓아주는 동물이 뭡니까? 새가 뭡니까? 바로 오작교죠. 까마귀와 까치가 다리를 놓아줘서 만날 수 있다. 이런 전설이 있죠. 자, 견우직녀와 이 화자의 공통점은 이별의 상황에 있고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1년에 한번 만나는데, 화자는 소식조차 모르고 있죠. 은하수 막혀서도, 자, 은하수가 막혀 있지만, 견우직녀는 은하수가 바로 장애물이 있어도, 송강정철의 사민곡에서도 산과 구름이 임간하를 가로막고 있죠. 7월 7석 1년 1도, 1년에 한 번, 실기치 아니거든. 실기치는 때를 어기지 아니하거든. 약속을 어기지 않는데, 우리님 가신 후는 무슨 약속? 우리 약수는, 우리 바리레기에도 나오죠. 약수는 건널 수 없는 강, 장애물입니다. 무슨 장애물이기에, 오거나 갔거나 소식조차 끝이 없는 거, 소식이 없다. 난간에 비개어서서 님 가신데 바라보니, 난간에 기대어서, 이미 어디로 갔나, 이를 바라보고 있으니, 초로는 맺혀 있고 모운이 지나갈 때, 초로는 아침이야 이슬이죠. 아마 작자의 눈물이고요. 모운은 저녁 구름인데 저녁 구름은 그리움의 심상을 드러낸다고 할수 있겠죠. 자, 초로와 모운은 객관적 상관물이 됩니다. 중림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설다. 중림은 대나무 숲이죠. 대나무 숲 푸른 곳에 새소리가 또 더욱 슬프다. 안 그래도 대나무 소리가 마음을 스산하게 하는데 거기서 들려온 새소리조차 서럽다. 자, 새는 그냥 울 뿐이지만 내가 서러우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죠. 자, 감정이입법입니다. 자,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방명한 홍하니야 날 같으니 또 이실까? 방명한은 기구한 운명의 홍하는 여자죠. 대입법입니다. 날 같으니 또 이실까? 또 없다. 서리법이죠. 내가 제일 처량하다. 그래서 체념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님의 지위로 살똥말똥하여라. 지위는 탓입니다.
이놈의 탓으로 살똥 말똥 살지 죽을지 모르겠다. 니 때문에 내 죽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원망입니다. 자, 무한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기구한 운명을 탄식하고 있고요. 자, 결혼임에 대한 원망과 기구한 운명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 갈래는 교방가사, 내방가사고요. 여자들이 쓴 가사를 교방가사, 내방가사라고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성격은 원망적이죠. 또 한탄적이고, 체념적이고, 절망적이고, 자기 고백적이 됩니다. 주제는 임에 대한 그리움이고요. 봉건사의 교방 부녀자의 한입니다. 바로 원망스러운 정, 원정이 되겠죠. 자, 특징은 불행한 결혼 생활로 말미암은 슬픔과 한의 정서를 품격 있는 언어로 형상화했습니다. 원망, 체념, 비탄의 정서가 비유적 표현과 고사를 활용하여 섬세하게 제시했습니다. 조금 문장이 어색하네요. 원망과 그리움의 복합적 태도가 드러나고요. 신세 한탄과 봉건적, 유교적 윤리에 저항을 보여준다. 옛날에 여자들은 무조건 남자 말 들어야 된다. 이래 됐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도 품격 있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상에 화자의 정서가 투영되고 있고요. 시간과 관련된 표현, 계절 묘사 등을 활용했습니다. 대꾸법, 대조법, 은유법 등 다양한 또 표현 방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 뒤로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해설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통해서 풀어보고요. 자, 27세의 나이로 요절한 흔한 서른이, 자, 품격 있는 언어로 자신의 솔직한 마음, 버림받은 여인의 심정을 잘 드러낸 가사 교훈가를 배웠습니다. 고전문학, 고전산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읽는 것이 필수입니다. 읽어야 들어오고 그래 읽어야 내가 무엇을 읽는가를 또 말도 할수 있고 글로 쓸수 있습니다. 많이 읽어보고 여러분들 몸으로 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참잘쓴 글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공부하면서 한이 맺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을 가사 행설로 한번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 오늘 흔한 서른의 교훈과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